그 대사, 드라마 대사가 있었어요. 대사가 되게 재밌네. 상우 노래는 뭐예요? 네? 상우 노래는 뭐예요? 네. 노래를 본인이 굉장히 잘 만들고 관심을 많이 높였어요. 아니, 그래서 지난번에 저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뭐 유턴이라는 노래. 네, 차라리 유턴을 할 걸. 가사가 뭐였죠? 차라리 유턴을 할 걸. 차라리 유턴을 지금 한번 잠깐 들어볼 수 있어요? 예? 들어볼 수 있어요? 아니, 저희 제작진 지금 기타 갖고 온 것 같은데 좀 갖다 주세요, 갖다 주세요. 관심 많아요, 이쪽에. 아니, 관심 많은 게 아니라 그건 우연찮게 나온 노래라서. 우연찮게. 네, 이거만 만들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. 상어. 상어가 가재한테 물렸네. 그래서 죽었네. 그래서 건졌네. 상어는 세 마리, 가재는 두 마리. 상어는 근데 노래가 자기가 그냥 코드만 이렇게 하고도 그냥 가사만 아무렇게 붙인 거야. 보니까 이상우 씨 신곡 있대요. 신곡은 어떻게 나온 거죠? 신곡은 그 상어도 이제 다 죽고 새로 제가 금붕어를 키웠는데 잉어랑 가사를 혹시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? 가사만 얘기해줘요. 가사요? 상어 세 마리와 가재 두 마리도 이제는 볼 수 없네. 누군가 연못 물을 갈다가 리스통을 빠뜨렸네. 아이고. 리스. 예민한 가재와 상어는 그대로 굳어버렸네. 이제는 그리워도 볼 수 없는 상어야 잘 가거라. 상어야 잘 가거라. 뭐 이렇게 이런 내용. 슬픈 얘기네. 아, 리스 때문에 굳었어요?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매니저한테 들었는데 그 회사의 연못에 제가 이제 상어랑 가재랑 키우다가 너무 연못이 크니까 보수 공사를 하려고 좀 작게 만든다고. 저희 회사에 박해일 씨가 있는데 해일이 형이 직접 이제 그 뭐 연장을 챙겨가지고 좀 넓은 거를 좀 이렇게 줄이려고. 결국 박해일 씨가 죽였네요. 그런 것 같아요. 네. 이거 노래 하나 써야겠네요. 박해일이 죽였네. 박해일이 이렇게. 죽였네. 그래서 그냥 누군가로 그냥. 아, 누군가로 익명. 지칭하지 않고. 아니, 근데 확실히 제목이 살인의 추억이면 되겠다. 아니, 근데 확실한 거 아니야. 아니, 저도 들었으니까요. 제가 이제 눈을 본 게 아니니까. 들어볼 수 있어요? 악보를 놓고 와서. 예. 그냥 제가 이거. 이거 아, 이거 악보가 있는 노래. 돌릴 수 있거든요. 제가 이거. 제가 의장대 나와서 기타 돌릴 수 있는데. 아, 그. 자, 저거 어려운 거 진짜. 이야. 이야, 이거. 대단하다. 이야, 이거. 이야, 이거. 대단하다. 다음 제목 기타를 돌렸네. 네. 기타를 돌리면 팔이 많아지나요? 한 명이라도 늘지 않겠니? 지훈 씨 혹시 개인기 없어요? 저는 진짜 근데 개인기가 없어요, 정말. 저도 진짜 막 제 성격이 보여드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. 그렇지. 근데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진짜 난리 났을 거야. 없어서 못 들어요.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안타깝다, 있어요. 안타깝다 진짜. 그렇죠. 뭐 이렇게 연습하다 차라리 하지 말자 이런 거 뭐 하나 있을 것 같아. 오늘 뭐 연습을 남들한테 욕 엄청 먹고 있다. 다른 거 뭐 있지? 아, 근데 진짜 욕만 먹을 것 같다 이래서 접었는데 꽃 접은 걸. 전화해줘요. 아, 그래. 명 MC시다. 기대하지 마시고 듣는 거 아니지. 누가 기대해. 누가. 그대가 돌아서면 그대가 돌아서면 와 재밌다. 와 타이밍이 좋았어. 타이밍이 좋았어. 타이밍 기가 막혔다. 진짜 비슷해. 괜찮아? 한 번만 더. 진짜? 한 번만 더.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. 괜찮아요 진짜. 아니 그러면 잠깐만 기타 좀 봐요. 기타. 아, 기타 이걸 노래 지금 이거 괜찮아요 지금. 아, 기타를 못 쳤어. 이걸 부르면서 이걸 기타를 계속 돌려주세요 좀 옆에. 네. 지금 좀 뛰어줘요. 지금 좀 뛰어주세요. 맞아. 계획이 하나 발견됐잖아요 지금. 노래 그래. 부르고 있으면은 여기서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. 은지 씨 뒤에서. 예. 돌리고 있을게요. 네. 네. 자 노래 불러요. 시작. 그대가 돌아서면 그대가 돌아서면
마주칠까.